농심해자마자 밥을 드셔가지고. 네, 아 근데 나 어떻게 하지? 처음부터 험난합니다 지금. 아 나 진짜 못하겠어. 아니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잘한 손은 핸드폰을 드시고 어? 막 이렇게 들어야죠. 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요? 조금 마이크를 보고. 사람들은 순간 왜? 비웃어요? 비웃는 거 아니야. 뭐가? 아까운 거 안 돼? 네. 정말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사비부터 그냥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디부터요? 사비부터. 거기가 어디예요? 어디지? 눈물 진 나의 뺨을 쓰다마 주면서도 다른 손은 칼을 거 두지 않네. 또다시 사라져 천천히 부서지네. 눈부신 우리 날들이 다시는 오지 못해. 아아아 나 여기 못해. 자 다음은 다음 거 갈게. 나 열심히 했어. 왜 그래. 어 왜 웃어요? 뒤질래? 아! 아니 개그 하는 거야 뭐야? 뭐야 나 존나 열심히 했어. 어 무슨 저런 또라이가 있지? 이름 뭐지 그 다음 거? 두길롱. 힘들다. 네, 거기서 하면 될까? 자 갈게요. 네. 이번에는 좀 잘 합시다. 왜 춤을 추는 거예요? 뒤쳐나가 차문을 부술 듯이 다듬고 써가 머리를 쳐박고 한숨 쉬어 핸들을 안으면서 이런 광경이 너무 있어. 그만한 싸움에 내 삶을 보지란 말 인생 명품 쇼핑할 때처럼 너무 깐깐해. 네 기준은 한 번 하면 뒤끝 장난 아니야. 적어도 위주는 가입거나 성격이 너무 불러. 저기요 왜? 나 존나 열심히 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요? 마이크를 보라고. 아, 마이크. 아니 가사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마이크를 봐요? 그 목은 마이크를 봐야 돼요. 이렇게요? 예. 그러면 가사를 못 보는데요? 가사를 그 위로 하면 되잖아. 그렇죠. 가수. 네. 가수들 다 그렇게 해요. 나 아직 가수 아니라고요. 오케이 갈게요. 너는 뒤쳐나가 체험을 부술 듯이 더듬어서 나 머리를 쳐박고 한숨 쉬어 핸들을 안으면서 이런 광경이 난 무의식에 있어. 웬만한 싸움에도 상처도 전한다 이제. 명품 쇼핑할 때처럼 너무 깐깐해. 네 기준은 한번 하면 뒤끝 장난 아니야. 저도 기준은 깐깐한 성격이 난 물렀어. 넌 항상 말이 남자니까 뒤로 주물렀어. 내가 죽을 놈이지 뭐. 우리가 어긋날 때면 전부 내 탓이지 뭐. 마치 죄인인 것처럼 난 한 걸음 물러섰어. 아무 말도 안 해. 완벽한 나한테 난 항상 부족한 사람. 처음에 쉬웠어. 너와 함께라는 게 난 너를 위해 내 자신을 숨기고 또 쉬웠어. 사랑에 취해 내게 뒤두고 너란 퍼즐에 날 억지로 맞추 키웠어. 본인 생각할 때 랩이 낫죠? 어, 네. 그쵸? 저는 랩으로 지어냈는데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너뿐이야. 아니, 웃지 말라고요. 뭐! 왜! 비웃는 거예요? 왜 웃어? 아니, 웃고 싶지 않아. 근데 웃게 만들잖아, 자꾸. 아니, 본인은 뉴진스가 되고 싶다면서요. 뉴진스 노래 해보자. 뉴진스 노래 뭐였지, 제목? 하이프보이. 아 맞다. 아 나 근데 이거 모르는데 잘. 아니 가사를 몰라. 가사는 찾으면 되잖아. 아니 그 영어 몰라. 아니요 그 일단 알겠어요. 이것도 짧게만 하고 끝냅시다. 처음 것처럼. 혹은 저기 하이라이트만 하고 끝냅시다.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앞에 모르는 걸 어떻게 해. 모르는 스킵해? 아니 그때
본인 노래 부르면서 약간 멘붕이 몇 번 와야 되는 거 같아요. 사실 자기 목소리 들으면서 내가 이렇구나 이제 와 있어야. 전혀 없어. 당당한데? 여러분 당당합니다. 저렇게 못하는데. 누가 내게 씨! 아니라 뭐지? 아니 연습을 좀 해오라고 했는데 연습을 하나도 안 하신 건가요? 아니 들었는데 듣기만 하면 어떡해요? 불러봐야지. 집에서 부르면 옆집에서 뭐라고 해요? 바깥에서 불러요 그럼. 바깥에서 어디서 불러요? 한강이라도 가야지. 한번 갈게요. 한강을 한번 갑시다. 소리 짓는 연습을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냥 죄송. 그냥 나와요. 나와. 오케이. 네, 나와. 와 미치겠네. 미치겠습니다. 원지 씨. 네. 생목으로만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이 공명을 좀 써야 되는데 심각하게 얘기하는 건데 공명을 써야 돼요. 본인의 그 소리를 듣고 해야 돼요. 안 좋으니까 자꾸 안 듣고 싶죠. 그쵸? 근데 본인의 소리를 들어야 돼. 듣고 소리가 지금 갑자기 조용해요. 뭘요? 예? 알겠다고요. 치즈 한번 해봐요. 치즈 한 상태 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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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뭐 또 다른 그 보컬 트레이너가 오면 그거 안 할 거예요? 네? 해야 돼요. 본인은 지금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치즈. 아 근데 나 진짜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 왜? 왜 기분이 나빠요? 왜 기분이 나빠요? 지금까지 다 말했는데. 아니 이거 몰라서 못하는 건데. 근데 웃었잖아. 기분이... 비웃고. 그래 비웃는 왜 비웃는 거야 내가. 그냥 웃겨서 웃은 건데. 왜 비웃어요? 내가 그렇게 느끼면 그렇게 느낀 거야. 아니 아니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기분이 나쁘면 안 되지. 내가 기분 나쁘라고 기분 상하라고 왜 그러겠어. 뭔지 아는데 기분이 나쁘다. 비웃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지금 기분을 상해가지고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뭔 말인지 알겠다고. 내가 뭐 비웃으려고 한 게 아니야, 절대. 비웃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못해요. 가수든 뭐든 아무것도 못해요.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어요? 아니, 저는 네.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네. 사실 준비 안 한 거 맞는데 네. 죄송해요. 다음 준비 잘 해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뭐 오늘 뭘 해보려고 했는데요. 하여튼 준비가 안 돼서 못했어요. 다음번엔 뭐 준비를 할 건가요? 노래는 준비해 올게요. 네. 근데 잘... 노래 실력은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쵸. 오늘 노래 자체를 몰랐으니까. 하나만 몰랐어요 그래도. 알겠습니다. 다음 더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